뉴스에서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경찰 치안점검 인사가 났었는데 지난달 24일에 치안점검 5명을 먼저 임명을 했는데 추가로 원포인트 인사가 났어요? 치안점검이 네. 치안총감이지 경찰청장 바로 밑에 네. 직급이잖아요. 7명이거든요. 그럼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경찰청 차장 바로 네, 밑에 계급이 치안점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치안점검에 그래서 7명이 있어요. 네. 차장, 서울청장, 네. 경기남부청장 네. 그리고 부산청장, 인천, 네. 경찰대학장 그리고 네. 국수본장.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뺀 6명인데 치안점검이 네, 맞습니다. 치안점검 중에서 치안총감,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임명된 부분이 이영상 치안점검인가요? 경북청장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북청장인데 치안점검으로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지난달 24일 날 5명이 승진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 해서 이 6명 중에서 지금 경찰청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창룡 청장이 지금 임기가 다음 달 23일까지거든요. 다음 달 23일.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장 후보군을 지금 다 갈아치운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찰청장 후보군을 갈아치웠다는 거는 네.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네, 경찰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약속. 이미 이 사람 중에서 청장을 임명하는 거니까 지금 6명 풀을 다 정해버린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치안점검으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성 맹세를 해야 경찰청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단은 뭐 정확하게 얘기를 네. 하면 6명을 갈아치웠다는 거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인사권이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네.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 인사권을 최대한도로 지금 발휘한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치안감을 하다가 지금 바로 치안점검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들 중에서 청장이 나오면은 네. 한 명이 두 달 새에 2개급 특진을 하는 거예요. 치안감에서 치안점검, 치안총감까지.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경찰 내부에서 벌써부터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잖아요. 뭐 새 정부라고 해서 치안점검에 다 갈아치우는 경우는. 근데 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보통 경찰 인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 인사의 임용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자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맞습니다.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김창룡 청장은 다음 달 23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신경찰청장이 와서 총격 이상 인사할 네, 때처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김창룡 청장이 추천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23일까지인데 법적으로는 하게 돼 있지만 아마 이 저는 패싱하고 나서 치안점검 인사가 6명 인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사를 보면 경찰청은 임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어는 경찰청이에요. 네. 왜냐하면 경찰청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경찰청장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김창룡 청장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차기 경찰청장 해야 되는데 새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다 승진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만 보더라도 경찰에 장악이 됐다? 어느 정도 장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경찰국까지 만들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든다는 이제 계획까지 지금 어느 정도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검찰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거든요. 검찰도 지금 그렇죠. 검찰총장 아직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지금 인사를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장관한테 힘이 쏠린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에 힘이 쏠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은 행안부, 네. 그래서 검찰은 법무부. 네. 네, 이렇게 이제 힘이 쏠리면서 사실상 네. 직할체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청문회 대상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음 달 23일 날 김창룡 청장의 임기 딱 끝나면 새로 경찰청장이 되면 또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거기도 한 달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의 인사 이거는 누가 한다? 행안부에서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룡 청장은 사실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는 네. 게 맞죠. 결국 그 인사를 지금 그러면 치안점검 승진 인사라든가 이런 인사를 행안부에서 이 그립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어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인가요? 감찰권이 경찰청장의 지휘권 하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경찰이 형사법 개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 기소 분리되고 나서 수사 영역이 확대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 통제 방안 하나로 또 감찰권을 갖다가 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감찰권을 셀프 감찰을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한테 가져오는 이 지금 행안부로 가져오는 게 또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네. 웃기는 게 이제 네. 그런 거예요. 나 검찰도 사실 자체 감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검사징계위원회를 검찰청법에 네. 열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징계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를 이제 셀프 감찰이냐라고 네. 하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네. 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경찰이 사실 감찰 기능이 이게 강하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남부청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찰 전담으로 이제 감찰하고 수사를 이제 같이 하는 네. 네. 그런 이제 부서가 생겼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네. 겨우 자리 잡는 상황인데 셀프 감찰이다. 라고 하기에는 이제 와서 하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 영역이 넓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좀 통제하고 경찰 권한이 그만큼 커지니까 네. 통제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걸 명분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보다는 장관한테 갖다 줘서 관료적 통제를 하려고 네, 하는 그래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네. 이번에 치안 정감으로 승진한 분들도 네. 경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치안, 네. 치안이나 이제 교통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올라가신 분들 보면은 대체로 수사통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소위 이제 뭐 이게 약간 엘리트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무관 이상 주요 간부 중에서는 절반 네. 이상이 경찰대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이번에 승진한 여섯 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두 명밖에 없어요 경찰대 출신이 네, 두 명밖에 없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서울법대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 네. 연수원 이제 네. 뭐 등등 해가지고 특히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이 틀에 따라서 쭉 갔는데 네. 경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청장 힘을 빼서 경찰의 힘을 빼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7명 치안 정감 7명 중에 5명이 경찰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 2명으로 확 줄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사권 조정하고 검경관 이 대립 국면에서 목소리 크게 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황운하. 그렇죠. 네. 누구예요? 어디 출신인데요? 경찰대 출신. 경찰대 출신이죠. 일기죠. 그래서 경찰대 출신들이 묶이는 걸 이걸 아마도 그렇게 묶였을 때 경찰의 어떤 권한이 더 더더군다나 또 커지고 그러면 통제하기 어렵다, 장악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경찰 대생을 최소화하는 거고 승진할 때 이제 여러 경로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저도 다양하게 구성하는 네. 것 자체는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목적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건 이제 감시를 한번 해봐야죠 또 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경찰대 7기들이거든요 또 부장용 청장 몇 기? 4기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아, 4기 거의 4기 네, 근데 새로 되는 사람은 저 7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는 거냐 5기, 6기 뭐 5기에서 7기, 동기 검찰식으로 따지면 5기에서 7기들이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포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부에 상층에 있는 경찰대 출신들을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가장 큰 문제는 그거는 감찰권 문제도 하나 있는 거고 경찰국에 신설하는 문제. 경찰국을 신설하면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주도권을 갖고 하던 인사를 행안부 장관의 어떤 경찰국으로 넘어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 넘어가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정권들을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군사정부하고 관련 없는 진보정부라고 해도 되고 보수정권이 아닌 쪽, 반대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권력기관을 좀 더 자율성을 주고 이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보수정권이 잡으면 이게 권력기관의 장악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권력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는 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양대 그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놓고 검찰과 경찰을 딱 장악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권력기관을 정권이 장악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서 보면 꼭 사고가 나거든요. 네. 오히려 자율 시스템, 독립 시스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한번 어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주시해서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